그러면 누가 남았죠? 저입니다. 어, 제이홉 마지막. 가자. 와, 두 개 땄어. 두 개 땄어 지금. 자, 여러분의 희망 제이홉 네. 나왔습니다. 그 제이홉 씨는 정리정돈을 잘한다는 아 굉장히 잘해요. 안 하진 않죠. 네네네. 네. 정리정돈을 잘하는 뭐 만졌다 하면 바로 정리가 끝난다는. 맞아. 불안한데? 아닌데? 아 코펠인데? 아 나 저거 잘 못 따라. 어떻게 캠핑 좀 해봤냐? 봐. 안 해봤지. 저거 수련회 때 좀 봤었던 건데. 이거 뭐 캠핑 갈 때나 좀 야외에서 어 건드린다 어. 제가 얘기했어야 안 했어요? 손가락 어, 네네. 지금 경고 두 번이에요. 어, 네네. 자 코펠인데 네. 이 코펠이 사실 야외에서 쓰기 좋게 네. 안에 이제 물건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들어져 있잖아요. 네. 자 이거를 우리 파괴왕으로 유명한 남준 씨가 와서 다 흐트러트려 놓을 거예요. 네네. 그거를 다시 이 상태로 만들어 주시면 돼요. 어 이거 안 보고요. 제한 시간은 1분입니다. 어, 1분이면 괜찮은데요? 1분 할 수 있지. 뭐 얼마나 맞냐 정말. 그렇지. 자, 제이홉 씨 오케이. 양심적으로 네. 돌아서 주세요. 네. 자, 감사. 가자. 어려워? 아, 할 수 있어. 아. 그러니까 이거 캠핑을 좀 다닌 사람들은 할 수 있는데. 아. 다 분리해 놓으셔야 돼요. 어. 와, 뭐 이리 많아? 1분만 안 되겠다. 캠핑 다니는 사람도 1분만 안 되겠다, 이거. 아니, 잠깐만, 소리가 너무 많이 나는데? 그냥 밥상 뒤집어 엎는 게 빠를 것 같은데? 그 정도예요? 아니, 해볼게요. 와, 이거 어떻게 하냐? 야, 막 수저젓가락 있고 막 그런 거 아니지? 와, 어떻게 잘 해봐라. 국자가 있어요, 그 안에? 어떻게 국자가 있지? 아유, 네 오른쪽인 그 오른쪽인 거 손잡이를 펴다줘. 어, 아니 국자가 있다고? 아니 이거 과정 봐도 힘들 것 같은데. 그럼 부서져요. 그렇게 하면 부서지고요. 그럼 부서져요. 그렇게 하면 부서지고요. 아 이렇게 이렇게. 네네네. 어유. 자 이렇게. 와 이건 못해? 아니 할 수 있어. 와. 와 우린 널 믿어. 이거는. 아 다 드럼이야. 왜? 아 다 드럼이야. 왜? 숨겨놨어. 가지런히라는데 정말 악랄하다. 자 그러면 제이홉 씨 마음의 준비가 되시면 말씀 주세요. 잠시만요. 너라면 할 수 있어. 야 이거 어려울 것 같아. 아 국자가 왜 있어 거기 안에? 예, 가볼게요. 자, 네 준비됐습니다. 시작. 오. 그치. 작은 것도 모으죠. 모아야죠. 뭐. 자 비슷한 저, 것들끼리 쓱. 모이죠? 어, 넣는다. 오, 야, 제이홉 잘한다. 당황하지 마, 제이홉. 오. 침착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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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슬 꼬이죠? 아, 어떻게든 넣기만 하면 되는 거 아이가? 그치. 어떻게든 뚜껑만 닫아. 아, 씨. 저 봐. 와, 이거 어려운데요? 아. 발상의 전환. 어, 아, 발상의 전환이. 괜찮아요. 발상이 전화? 아닌 것 같은데? 아니, 이거 아닌가? 10, 9, 7, 6, 5, 4, 못 보였다. 어떻게 뚜껑을 덮었냐? 뚜껑도 못 덮었냐? 코펠이 갑자기 키가 커졌어요. 바쁘게 되는데 이거? 아, 아직 큰 거를 못 봤어. 아, 진짜 어렵다. 와, 이거 뭐야? 이거 무슨 쪽인 거? 나 뭐야 이거 진짜? 아, 아쉽습니다. 주먹도 들어있네. 자, 혹시도 실패하셨고요. 아, 너무 어렵다. 와, 진짜 어렵다. 어, 저는 못해, 아무도. 자, 고생하셨고요. 역시 방탄이 다르네요.
두 분이나 성공을 하셨어요. 아~ 보통 신서 여기는 하나도 성공 못 하거든요. 아 진짜요? 아니 도대체 어떤 싸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왜 아니, 아니, 보통 그분들은 한 분이 실패하면 그대로 끝이니까. 아 그러니까 맞아. 어쨌든 그래도 두 개 성공하셨고요. 그럼 나머지 다섯 개 용돌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단체. 단체 미션을 통해서 딸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실패하는 순간 끝입니다. 끝!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즉 다섯 개의 용돌이 남아있기 때문에 다섯 개의 단체 미션을 할 거고요. 네. 만약에 첫 번째에서 이미 실패했다. 그러면 저희 녹화는 끝! 끝! 그럼 남은 방송 시간은 어떻게 채워? 끝! 나는 거예요. 어, 둘이 어떻게 둘이 일정하시지? 땡! 끝! 땡! 12시간 동안 계속 같은 톤을 유지하시는 게 쉽지 않은데 아, 감독님 거 샘플로 따서 쓰고 싶지 않아요, 이거? 끝! 자, 이거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난 이거 쉬운 것부터 했어요. 아이, 하지. 뭔지 몰라도. 자, 첫 번째 미션은 또 슈가 씨가 고생을 해주셔야 될 거예요. 슈가 씨 일어나주세요. 슈가? 아유, 뭐야? 뭐 하는 거죠? 자, 슈가 씨가 저쪽 TV 앞에 가서 서주세요. 아, 저 꼭갈코 저거. 아, 눈에 써가지고. 아, 저거. 저 끝에 구멍으로 보는 거. 어, 나 그거 해보고 싶었는데. 이쪽 바라보시면 돼요. 이쪽 바라보시면 되고 나머지 방탄 멤버분들은 반대쪽에 서서 네네. 여러분은 형제 같은 사람, 같은 부족 사람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죠? 가족이죠, 가족. 가족이죠. 네. 네, 가족이죠. 가족이죠. 진짜 가족이라면 10m 앞에 있는 우리 가족 슈가를 못 알아보고 지나칠 수 없잖아요? 그렇죠. 네. 슈가 앞에 여러분이 쭈루룩 일렬로 줄을 서주시면 되는 거예요. 아, 오케이. 너무 쉽지 않아? 할 수 있어. 10초. 야, 그거 사망 플래그 하지 마. 너무 쉽지 않아, 형. 그 실패 플래그. 아니, 10초래. 10초 안에 저 달려. 쭈루룩 쓰면 돼. 쭈루룩 일자로? 야, 순서만. 아, 야, 이거 쓰고. 야, 순서만 정해놔, 순서만. 에? 순서만 정해놔. 아, 야, 너무 어려운데? 야. 이거 어떻게 쓰는 건데? 옥중정진지. 이렇게 쓰는 거야? 안 보이는데? 어, 귀여운데? 뭔가? 야. 자, 출발은 뒤 돌아서 있다가 시작할 거예요. 뭔가 새 같냐, 다들. 하면은 뚜다닥 하면 원래 10초 안에 그렇게 안 될 텐데? 이거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어렵지 않아. 근데 솔직히 말하면 앞이 안 보여. 유경이 어딘지 보이지가 않아. 저기 있잖아, 저기. 되게 그 망원경처럼 보인다. 어, 보인다. 찾았다. 윤경 찾았다. 뭐야, 뒤돌아? 자. 야, 이렇게 한 명씩 순서대로 가자고. 다들 뒤돌아주세요. 자, 손으로 만지면 안 됩니다. 네. 보기만 하고 그 앞에 서 주시면 돼요. 자, 네? 여러분의 가족이라면. 10초? 10초? 야, 10초 생각보다 길어. 괜찮아. 천천히 가자. 자, 준비됐죠? 네. 자. 자. 원래는 코끼리 코 돌고 가는 건데 여기 공간이 좁으니까 네. 시작할게요. 여러분의 가족 슈가를 찾아서 오케이. 가시면 됩니다. 네. 준비 시작. 10. 와, 이게 진짜 안 보이는데. 저기 있다. 야, 저기 있어. 9, 8, 7, 야, 니네 어딨어? 6. 어딘데? 여기 아, 왜 걷다 섰냐? 실패! 오, 야, 그래도, 야, 다 왔네. 야, 비슷했네, 그래도. 야, 아니, 왜 여기 아니. 야, 10초 생각보다 길어, 괜찮아. 천천히 가자. 자, 준비됐죠?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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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뭔데? 야! 아니 파란색 내가 아닌데 뭐 아니 수가가 아니라 준수 감독님 앞에 서 있잖아. 아, 진짜? 아 내가 먼저 간다 했잖아. 그러니까 회 그 미안하다. 자 끝났습니다. 진짜 수고하셨습니다. 저렇게 살 수 있을지 고생하셨습니다. 어렵네 이거. 끝! 이렇게 끝이신 거예요? 지금 화면이 깜깜해요. 아시죠? 아 지금 화면 깜깜하다고요? 끝났어요. 아 진짜요? 끝하시는. 야 이거 되게 냉정하다. 고생하셨습니다. 저 일단 너무 수고하셨어요.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이고. 와 제가 막판에 이런 페이크 걸 줄 몰랐다. 달방도 안 나가요? 달려라 방탄 출장 15야. 이왕하는 거 그럼 출장 잠깐만 화면을 밝혀줄 테니까 출장 15야 분들한테도 야, 이만큼 밝히는 거 아니야? 혹시, 그러니까. 혹시 거기에 무너지시는 거예요? 아 잠깐 밝혀줄게. 아, 그럼 우리 가운데로 모여서 하자 그러면. 그러면 이렇게 할게요. 살짝만 밝혀줄게. 내가 잠깐만 밝혀줄게. 아까 그 구멍치처럼 되는데 구멍처럼. 잠깐 밝혀줄 테니까 그러면 섭섭하니까. 자 버텨. 섭섭하니까 우리 채널 15야 구독자님들에게도 인사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둘, 셋, 파! 자, 안녕하세요. 방탄소년단입니다. 저희도 즐겁게 하시고 채널 15야 더 재밌게 하세요. 많이 사랑해주세요. 채널 15야. 15야.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어우, 좋다. 이거 녹음해서 쓸까? 감사합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잠깐 여러분 그대로 보내주세요. 왜요? 저희가 채널 15야 아, 진짜 루이통 주신 거임? 내가 쓴 걸 뽑았습니다. 어? 루이비통을 뽑았습니다. 야, 루이비통 있어. 루이비통 있다고? 저기 있어, 노란 색깔. 아니, 무거운데? 어이, 뭐, 묵직하다. 어, 야. 야, 묵직해. 야! 야, 남준아! 형! 야! 남준아, 너 최고의 앰버서더다. 와, 바로 당첨됐잖아. 앰버서더. 아, 진짜 주실 줄은 몰랐는데. 그러니까 자, 가사 쓸 때 잘 쓰겠습니다. 네. 좋은데 잘 쓰겠습니다. 네. 뭐야 이게? 뭐야 이게? 오랫동안 미루던 수술을 해서 지금 현재 재활 중. 아 기타 스트랩이네. 아 감사드립니다. 나 뭐야? 프로그램 깽판 가능권이래요. 또 나영석 PD님 예능 특별 출연. 우리 한번 거기 가서 깽판 치고. 좋지요? 우와! 뭐야. 나 신용카드 주셨어. 어, 진짜? 네. 아, 진짜? 그래요? 신용카드. 네, 진짜 신용카드 주셨어. 왜요? 그리고 나영석 PD님 저희가 밥 먹었을 때 대신 와서 계산해 주세요. 계산하고 집에 가야 돼? 그리고 출장 아니야? 친구들과 밥 먹을 때 출장 15일 갔습니다. 마음껏 사용하십시오. 캠핑할 때 그거? 아 어쩐지 묵직하더니만. 뭔데? 뭐야? 아 진짜. 왜? 아 이거 컴패. 컴패. 어 나 줘 나 쓸게. 컴패. 뭐야? 야 느낌 좋다. 먹을 거 아니겠냐 이거? 혼자 있을 때 말이 없어서 부모님이 걱정해요. 왔다. 부모님이 그거 해서 우울해해요 그거. 아 뭐야 나 PD 같은 머리 염색권 탈색 두 번 하고 핑크 색깔 머리 염색 아 씨 와 진짜 레전드지 하겠다 그래 어 고기다 소고기네 소고기다 왜 주신 거지 그래요 중요하지 소고기 아 씨 맛있겠다 4달러 야 김영철 선생님 야 메추리알 두 봉지 왔다. 이거 약간 버릇된 것 같은데. 아니 지금 머리도 좀 산발이라 가지고. 핸드크림도 세 개 줬거든. 메추리알 까다가 손이 튼 것 같아가지고 핸드크림 세 개 넣어줬대. 야 너네 이건 뭐 받았냐? 나 명절 용돈 대신 문화상품권 증정권 진.
아 이건 또 참을 수 없지. 캐시해야지. 본 쿠폰을 소지한 사람은 명절 용돈 대신 문화상품권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건 멤버가 다 다른가 보다. 캠핑장 대여권이래요 저는. 오? 오 진짜 좋은 거 같다. 나피디의 땡 샘플링권 왔어요 형. 아 감독님 거 샘플로 따서 쓰고 싶지 않아요 음악에? 땡! 이거 있잖아. 뭐 저희 개인 안무랑 그리고 그 달방 무료 출연권. 한마디 하시죠. 드디어 진심으로 사죄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미스터 송! 미스터 송! 미스터 송! I'm sorry! 이거 정말 못 알아보려고 한 게 아니야. 4,800만 손흥민 선수를 사랑하는 모든 국민 여러분 알고 있습니다. 욕하셔도 됩니다. 5,100만입니다. 인구 늘었어요. 그렇습니까? 거의 5,200만이에요 거의. 나영석 PD님, 아, 고맙습니다. 좋은데 잘 못했으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달려라! 반갑습니다.